SC입니다. ESC. 자, 동종목은 반도체와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. 자, ISC가 지금 최고 고점 27,000원을 쌍봉을 찍었습니다. 쌍봉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연일 급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. 벌써 뭐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가가 13,000원인데요. 13,000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. 2016년도에 12,000원에서 기술적 반등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거의 한100% 정도 상승을 주고 주가가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면서 다시 상승으로 전부 다 반납을 했는데요. 영업이익이 뭐 흑자 지속이고요. 사내 현금 흐름도 뭐 재무분석 아주 좋습니다. 자, 좋은데 지금 13,000원이 이게 중대 지표를 지금 깨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요. 좀 위험 구간입니다. 고점에서 물리신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. 자, 동종목이 지금 현재 매수하는 게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냐 없는 금액이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ISC는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매물벽이 아주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. 또 때려맞고 하방 압력을 누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. 아울러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. 이런 거꼭 명심하시고요. ISC 고점에 물리신 분은 저희 카페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실 분은 도움을 받으십시오. 주식이라고 하는 게 잠재자산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. 잠재자산만 알면 설령 내가 물렸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손절칠 이유는 없다. ISC 재무구조는 뭐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.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, 저희 카페에 오셔서 위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가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아는 모든 상식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저희 카페로 찾아오실 분은요, 아래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. 저를 찾아오십시오.